안녕하세요. 홍천 그루터기는 원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이 6월 17일 토요일 이제 저녁 시간인데요. 지금 한낮에는 요새 폭염주의보가 갑자기 내려가지고 여기가 34도까지 막 이렇게 6월 달인데 34도까지 막 올라가서 낮에는 못하고 지금 해가 넘어간 상태 저녁 시간에 이렇게 논두렁에 나왔습니다. 논두렁 풀이 많이 자랐는데 여긴 또 제가 또 들깨 심을 밭이 모자라 가지고 할 수 없이 논두렁에도 지금 들깨를 심으려고 먼저 예초기로 바짝 깎고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 새순이 좀 나올 무렵에 제초제를 쳐 가지고 풀을 죽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들깨를 심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동안 이제 예초기, 그러니까 이제 2행정짜리 예초기를 잘 썼는데, 한 4, 5년 쓰다 보니까 이제는 뭐, 시동이 잘 안 걸려요. 그리고 이제 여러 군데 이제 고장도 나고 그래가지고, 자, 오늘은 제가 또 장만을 했습니다. 뭐 중국산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저기 몇 번 여러 가지 구입을 했는데 너무 속이는 게 많아가지고, 이제는 이름 있는 회사 요 허스크바나 요거를 한번 제가 구입을 해서 사용합니다. 요게 모델은 320IL 이라고 하는 그런 모델이고 여기 배터리는 BLI 200. 요건 이제 배터리가 이제 두 개예요, 두 개. 그래가지고 그렇게 구입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배터리 충전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한 시간 정도 충전하고 근데 이제 내용 거기 설명서에 보니까 뭐 한 시간 정도 요 예초를 한다고 합니다, 제초를. 그리고 이제 무게는 요게 예초기만 해서 한 3.5g, 아니 3.5kg. 그리고 배터리가 한 1.5kg가 좀 안 되니까 한 4.5에서 5kg 그 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배터리가 뭐 엔진톱도 그렇고 아니 저기 저 무선 그 충전기 사용하는 충전 배터리 그 엔진톱도 그렇고 엔진 이게 배터리를 사용하면은 너무 약해서 실망을 많이 하는데 요건 지금 제가 영상에 보니까 좀 강한 것 같아서 이렇게 요걸 한번 사용해 보려고 제가 구입을 했는데 이건 또 일반 줄이 아니고 그래서 요거 나중에 갈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아주 가늘어요 줄이. 왜냐하면 이제 부하를 덜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사용해서 한번 성능이 어떤지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설명서를 봤는데 요거는 이제 전원이고요. 전원. 자, 보면 전원을 누르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그리고, 배터리 잔량이 어디 있었는데, 여기 왜 안 나오지? 자,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게 파워. 요거 하면 이제 빨리 돌, 이렇게 파워고 이제 악셀에다죠, 악셀에다. 그리고 회전 방향. 근데 이제 설명서에 보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저기 자기 몸으로 풀이 덜 튄다 그래요. 그리고 안전하다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시계 반대 방향인데 저기가 이제 풀에 엉겼을 때 반대 방향으로 하면 풀어진다고 제가 그런 설명을 들은 저기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요 밑에 보면 안전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하고 꾹 눌러야지 이제 돌아가고 놓으면은 꺼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못하게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거르는 게 없네요. 거르는 게 그냥 요거 할 때마다 꾹 누르고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한 시간 정도야 뭐 쥐가 나더라도 해야지 뭐.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과연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여기 아주 새 거잖아요.
자, 여기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원을 켜고 여기 악셀에다를 돌립니다. 요거를 이렇게 틀고, 와, 돌아가요, 돌아가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자 이쪽부터 해서 이제 예초기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충전식 무선 제초기라 가지고 허스크바나, 그러니까 허스크바나를 제가 이제 엔진톱,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예전에 많이 사용해 봤는데 잔고장 없이 힘도 좋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거 제가 또 이제 중간에 요 파워, 요거 파워 있거든요. 요거, 요거를 눌렀더니 아주 엄청 빨라요. 근데 이제 요거 이제 이거 안 누르고 그냥 안 누르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이행정 그 예초기보다는 좀 약해요. 근데 이제 파워를 누르니까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까지 회전이 예, 빨리 돌아갔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배터리는 좀 더 빨리 닳겠죠, 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용 안 하고 그냥 놔두면은 자동으로 여기 전원이 그냥 꺼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 사용하는 이 허스크바나 무선 예초기 320A라인가 그거. 그리고 이제 배터리는 200 그걸 사용해서 이렇게 예초기 사용하는 것을 또 이렇게 영상에 담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또 계속 이어서 할 텐데, 그래도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곧 날이 어두워지거든요. 제가 이제 낮에 너무 뜨거워서 밤에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쑥대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이 질긴 풀, 요새 그 날이 가물어가지고 엄청 질긴데, 이런 것들도 그럭저럭 저기 저런 것들도 이제 잘 잘라지고, 천천히 그냥 파워 안 하면은 이제 좀 천천히 해야 되고, 파워를 하면은 좀 저런 것들은 그냥 일반 예초기랑 엔진 예초기랑 똑같습니다. 자,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 줄도 있는데 줄 어깨다 이제 걸으면은 좀 불편한 것 같아서 줄을 안 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깨끗해요. 이게 방향이, 즉 일반 엔진 예초기는 이쪽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았는데,
아, 요거는 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여기가 좀 깨끗합니다. 여기가 잡을 수 여기도 깨끗하고 그래서 앞치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